말 다섯 가지요. 일단 첫 번째, 나 때도 힘들었다. 그리고 눈이 너무 높아서 취업 못하는 거 아니냐, 열심히 하면 된다? 이런 얘기? 그리고 좀 더 끈기 있게 해라. 근데 그런 거 바라시면서 마지막으로는 좀 더 열정 있는 뭔가 꿈 있는 모습도 기대하시고, 그러니까 이게 뭔가 현재 청년들이 놓여있는 환경을 충분히 공감하고 해주는 얘기 같지가 않아서 약간 듣기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. 제가 듣기에는요, 그게 정말 그 개인을 자꾸 귀인할 문제인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.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는 이기적이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되게 선하잖아요. 근데 그런 맥락을 지우고 하는 얘기가 얼마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라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.